도산할 때가 왔군. 연금 5장을 갖고 오시죠. 짐승 속상. 향상 포션을 얻습니다. 포션을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3배 회복합니다. 이득. 이번 패치로 포션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요. 베타 기준. 그거를 써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엘리트 두 마리 갈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 포션 테스트하라고 만들어준 일을 대전. 이건 그냥 신속 포션입니다. 중독 포션입니다. 프루트 주스. 과일 주스. 맥스 HP를 얻었습니다. 개꿀. 저거 사기네, 저거.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일런트가 상향되는 건가? 가시를 사 먹습니다. 가시죠. 청동비늘. 제트킥. 아니, 장난? 야! 독드실? 가시. 스킬 포션. 랜덤한 스킬 카드를 0 코스트로 추가합니다. 뭐라고? 뭘 사 먹는다고? 취약을 사 먹습니다. 취약 포션이 생겼군요. 민첩 포션, 신속 포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아이 민첩 포션. 아이 중독 포션. 이런 식상한 포션은 원하지 않아. 에, 컴퓨터에 걸리 혼란에 걸립니다.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이거 하 스톤. 야, 이거 가져간다. 하 스톤 포션. 잼네코 기름. 야, 당연히 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마신다. 아. 아. 수목밤. 보스 전투가 아닐 때 도망칩니다. 딴스런 포션.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포션. 아니, 딴스런 포션이 추가가 됐어? 아싸, 운석 강타. 뭐야, 이거 계속 유지되는 거네? 맙소사. 스피드 포션. 민첩을 얻고 턴이 끝나면 민첩을 오일습니다. 페어리 포션.
죽으면 HP 10%로 부활합니다. 디스카드 디스포션은 아 그냥 자동 발동인가 보다. 도마뱀 볼이네. 어택 포션 아까 스킬 포션이랑 비슷한 거네요. 체력 왜 이렇게 많어? 아니. 엔트로픽 블루. 빈 포션 슬롯을 랜덤한 포션으로 채웁니다. 개꿀이네. 아, 이거 버릴래. 아니, 잠깐만. 이거는 밖에서 버리고 와야 되네. 4개의 빤스런을 강요하지 마라. 스피드 포션 또 나왔죠? 킹틀벨. 아니 장난쳐? 야, 아이 버려 이거 좀. 밀집 포션도 있네요. 스테로이드 포션도 있어. 힘을 얻었습니다. 잠깐만. 인공물 연계되는데? 야, 이러면은 포션 세 개만 잘 집어가도 보스전 이기겠다. 사기 아니에요, 이거? 요거는 뭐죠? 아, 도박집. 이것도 좋은데? 이거 사일런트한테 좋겠다. 소주가 예전만큼의 위용을 못 보이겠구만. 잼네코 오일. 아, 이거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 빤스런 포션. 오우! 플레이트 아머를 사왔습니다. 연금 떡상인데? 취약을 삼터 넣습니다. 부여합니다. 아이고 이런. 아이, 취약 포션. 일헤라 샘네코. 아씨. 야! 이런 젠장.
아유, 드디어 운석 강타가 이제 나오는구나. 믿을 게 잼네코밖에 없는데요. 아씨. 똥개. 어택 포션. 탐색. 근데 이렇게 포션을 많이 얻을 기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연구생가요. 어우, 그래. 아이고, 얀마크님 후스팅 감사합니다. 무언가 배울 게 있을 테니. 나나 난민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얀마크님 후스팅 감사합니다. 별큰 상관 있겠어요. 나나 호스팅 감사합니다. 별 대단한 거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줘서 그렇지. 아.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연금 써야 되는데. 스네코 오일 나왔죠? 연금은 1일 도전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에 포션이 새로 추가가 되면서 이제 포션 새로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고 이렇게 공짜로 몇개 쥐어줍니다. 신제품 써보라고 몇개 꽂아줬어요. 샘플. 그래서 제가 아니, 포션 꽉 찼으면은 연금 발동 안 하게 하라고. 스킬 포션, 레이저 포인터. 강화 안 되죠? 잼네코 오일을 먹을 겁니다. 블러드 포션. 최대 체력의 10%를 회복합니다.
연금? 스모크방 보스전에서는 쓸 수 없다. 웬 약화 포션? 그러면 이제 포션은 더 볼 거 없네요. 그래서 보스는 뭘로 잡죠? 킹간 넥포로 잡겠습니다. 그냥 독포션으로 딜 다 했는데 빵. 소주 걸은다. 빤스런 포션입니다. 많은 상점을 가자. 여기 상점 두 개 있죠. 아, 이거 버리고 왔어야 했는데. 하나 더 보신단다. 와 미쳤다. 플레이 엑스포에서 뵙시다 님. 알겠습니다 역하님. 플레이 엑스포에서 뵙겠습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빤스런사 그냥 슥. 플레이 엑스포에서 뵙겠습니다. 빤스런 포션 개꿀잼. 아 이거 좀 버려. 아 이거 버릴 수 없는 게 너무 싫어. 아니 내가 버리겠다는데. 포션 포션. 아 이거 파워 포션이어야 되는데 왜 포션 포션이라고 돼 있어? 창공지능 생각이 있니 없니? 블러드 포션 스모크밤 꺼져. 아 빤스런 포션 마음에 든다. 어? 도갈 어? 신성? 신성고 예, 1일 도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 포션 자체는 베타에서 다 나올걸요? 베타에서 추가됐는데 이제 1일 도전이 추가가 된 것이죠.
실수했다. 아, 조커가 안 받겠다. 파워 포션. 조갓 모음. 포션만 돌려도 밀집을 이렇게 얻을 수 있어. 밀집 포션 약간 사기인 것 같은데. 회색 두더지니 어서세요. 사실 오늘도 그렇게 오래 흠. 밀집을 사 먹습니다. 밀집 9. 네, 지금 1일 도전이라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지. 아유, 좀 버려. 페어리 포션이고 나발이고. 아, 디펙트 애니메이션 추가됐네요. 네, 더 기분 나빠졌어. 처음에도 기분 나빴는데. 뭐야? 불가침을 1터 넣습니다. 스네코 오일. 아, 잠깐만, 스네코 오일 쓰나 말하잖아 지금. 왜 썼니? 캠블러 포션. 눈보라. 눈보라를 돌릴까? 빙하 소비 눈보라 이렇게? 수은 모래시계. 탐색으로 가져오는 거는 그대로일 거예요. 신성 가져오고, 걷어내기 가져오고. 챗. 뭐 요 정도 받는 건 괜찮지. 아예 초커 괜히 집었구만. 후회합니다. 영웅으로 안 쳐주지 않을까요? 뭐 해봐야 알겠지만. 3코스트 레이저 포인터 쓰냐?
아이 조커만 없었어도 사기 좀 쳤을 텐데. 누가 조커 집었어? 예, 빤스런 가능한 포션이 나왔습니다. 보스전에서는 안 되고요. 축전기 하나 더 쓸까? 아니면 걷어내기? 재활용? 아니 잠깐만, 재활용 쓰자면서. 아니 나 재활용 집으려고 했는데. 스네코 포션이라고 코스트 랜덤하게 바뀝니다. 커엽죠 뱀 모양. 만스런 포션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몹은 다 괜찮은데 얘는 진짜 싫다 이런 거 나왔을 때 만스런 할 수 있겠죠? 가끔씩 그럴 때 있어. 진짜 하드 카운터 덱이 따로 있을 때. 깨시를 넣습니다. 그죠? 스킬 포션, 방어도 포션. 아 이걸 왜 줘? 전돌에서 새 세 마리가 나왔다. 24댐. 부츠 인. 이미지가 너무 귀여웠다고 합니다. 신속 포션. 축전기 또 나왔네요. 하나 더 쓸래. 냉기 존버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런 진장. 요거 최대 체력 5 올려주는 포션이 정말 좋습니다. 아니 진짜 왜 이거 집어가지고 이 고생이야. 조커 왜 집었어 조커. 조커 안 짓고 다시 해볼까. 핸드 쭉 돌려서 눈보라를 찾아봅시다. 아, 바로 찾을 수 있네. 이 코스트지만. 힘 포션. 아이고 이런 빤스런 포션 없나? 이럴 때 필요한 빤스런 포션. 신성 갖고 와.
초커만 없었어도. 어, 반스런 부셔 나왔다. 각을 좀 봅시다. 파워 포션, 재생 포션. 저거만 잡으면 맞겠는데? 앞에 까마귀 막았네. 빤스런 포션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연금 저거 안 썼네. 축성기 하나 더 났네. 아, 버리고 왔었는데. 아이고, 이런. 에, 뭘 쓰지? 아, 저거 버리고 왔었는데. 아니, 씨. 쓰잘데기 없는 거, 진짜. 고비 쓰면 발현 안 되고 그냥 없어질걸요? 아, 나 또 실수했네. 일단 소비를 계속 돌려야 돼. 아니, 소비가. 네, 막았죠? 걷어내기만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이 걷어냈네. 패치가 되고 바뀐 거 아닐까요? 아이, 밀집 더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제 힘 잡고 올라 이러면. 케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히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시군요. 더핑머스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포션이 대거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 포션은 빤스러운 포션입니다. 아이, 초커 누가 집었냐, 진짜. 빤스러운 포션. 최고의 선택. 빤스러운. 이제 엄청 세게 때릴 텐데. 아, 별로 안 세네.
죄송. 두라슨. 최대 체력 5 올라가는 포션을 먹었더니 그랬네요. 좀 많이 마셨습니다. 어택 포션 증폭 나왔네. 아 근데 이거 어떡해. 아니 잠깐만, 소비 있으니까 투입기 쓸게요. 아니 초커만 없었어봐. 아니 아이 저 초커 저거 상점 가서 초커 좀 못 벗나. 이거 제거 안 되나? 신성부터 가져오고. 아 그냥 튈까? 아니야 막을 수 있어. 소비 연금 아 튈까? 아 튀고 싶다. 잠깐만 아이 나 잘 있어라. 아이 마음에 든다. 검은 물병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반수가 들어있어요. 커여운 어둠이? 누가 커여운 어둠이 소리를 내었는가? 광기 하위모. 어, 만스론에서 안 보임. 아. 아. 잼시비 면책. 시작할 때 연금 5장 주는 그러한 미션입니다. 연금 풀사다. 스테로이드라는 옴닉. 깨시를 셋 얻습니다. 깨시 폭풍. 아니야 난 냉기 존버 눈보라 할거야. 상점 계속 가서 카드 좀 지울게요. 깨시를 사 먹습니다. 아 내 룬12면체. 아이고야 이런 쓸모없는 룬12면체. 아니 언제 나와 저거. 신성특 아무튼 밑에 있어. 과연 포션도 맛있어 보이는 색깔로 바뀌었네요.
신성신자들 밑에 있는. 소비 빙하 축전. 돈 뭐 한다. 어택 포션 이런 거 다 못 쓰잖아 지금 저거라서 초커라서. 아이스크림 사고 싶다. 근데 초커라서 딱히 필요 없음. 이거 리얼 반박 불가. 아이스크림 살 걸 그랬나? 후회되는구만. 아이스크림 사고 뇌우 하나 찾아봤으면. 아이. 다섯? 여섯. 상점은 적용이 안 된 걸까요? 아 이거 좀 주지마. 버릴 수도 없고. 아 짜증나. 나 연코스트 다 못쓰죠. 왜냐면 초커거든. 니들은 이런 거 쓰지 마라. 죽을 때 발동하는 거예요. 독고. 독고 포션입니다. 짧은 독고. 망할 놈의 초커 때문에 지금 뭔 고생이야. 초커만 없었으면은 벌써 끝났지. 어이. 스킬 포션. 어택 포션, 스킬 포션. 스택. 샘추리 뭐 이딴 것만. 아 스택 쓸걸 왜 안 썼지? 초커 뽑은 과거의 제가 실례요. 신성 광기
소비 언제 나와? 1. 어비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쓰레기 같은 카드만 맨날 주고, 어? 맨날 쓰레기만 주고. 팽이 초커, 완벽 편한. 아, 너무 편하다. 편한. 메아리 초커 편한. 메아리 초커 너무 좋고요. 아 진짜 조커 없이 이거 하고 싶다. 아 조커 먹고 싶다. 아 됐나? 축전기랑 소비 다 쓰고 싶은데 안 되죠. 소비만 먼저 쓰겠습니다. 페어리 포션 나오는 소리가 안 나게 해라. 아니 이씨. 버릴 수도 없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조커 벗고 싶다. 조커만 없었어도. 아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저런 거 만들었어. 이거 완전 갓댁 갈 수 있었는데. 연코가 이렇게 많고 하위모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좀 때리자, 어? 아, 늦었어야 유물 줄게. 유물 가져와라. 제발. 뭐야, 비행기 하나 있는데 왜 또 팔어? 어? 더블 베럭. 2배럭. 임펄스 필요하지? 아, 딱히 필요 없나? 병번개 신성이요? 아, 딱히. 어, 반스로 할까 그냥? 꺼져. 뭘 보기 싫다. 신성이랑
증폭이 있으니까 신성이랑 메아리 이렇게 갖고 올까요? 힘 잔뜩 오른다. 근데 초커예요. 게임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요. 빙하, 축선기, 쓰레기. 아, 연금 저것도 다 없애야 되는데 어떡하지? 조각몸, 축성기, 쓰레기. 아, 이게 쓰레기인가? 조각몸 더블로 쓰는 게 낫겠죠? 축성기는 조금 이따가 쓰자. 아니, 초커만 없었어도 아무 고생 없이 편안하게 깨는 거를 이거를 축구를 오예 빙기가 날 살렸다. 힌팩터 그때 부메랑 던질 때 난리도 아니었죠. 아이 초커 좀 그만 걸어. 여기서 버퍼 더블로 걸어 놓으면 되겠죠? 아이 누가 초커 좀 말려봐. 힘이 너무 강한 나머지 힘을 숨겨야만 한다. 힘을 숨긴 디펙터. 오케이 빙하. 아 아이스크림 사올걸. 빙과류 별시. 아까 아이스크림만 제대로 사놨어도. 아이 초코 때문에 진짜 빙년 먹고 있네요. 초커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네, 천천히 이거 뭐냐 투입기 받으면서 소비나 쓰고. 증폭 축전기는 이 페이지에 가서 써야 되는데. 와, 이 페이지. 밀집 높은 것 좀 봐. 아이고, 팔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오토 사냥이구나. 이제 조커를 집은 과거의 나는 어디 갔나? 소비 더블로 쓰고. 아, 과소비덱. 신나는 과소비. 아, 그냥 때려 잡으면 되는데, 뭔가, 네, 뭔가 더 하고 싶다. 몸담님 그립습니다. 이제 딴짓하지 말고 눈보라나 쓰면서 끝냅시다. 안 나왔네. 건배. 깨시 포션 있었으면 깨시 포션으로 잡는 건데. 포션 진짜 원 없이 마셨네요. 평생 이렇게 포션 많이 마실 일이 없을 거야. 투 레이스. 아, 얘만 아니었어도. 힘을 억제한 디펙터. 힘을 숨겼습니다.